안녕하세요. 왜 오수제인가에서 공찬 역할을 맡은 배우 황인엽입니다. 제가 맡은 공찬이란 캐릭터는 어렸을 때에 어떠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다 우연히 오수제 교수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착한 청년입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오수제에서 오수제 역을 맡은 서현진입니다. 오수제는요, 이제 남자들이 드글드글한 변호사판에서 유리천장을 뚫고 싶어하는 도끼 가득한 여성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공찬이라는 학생을 만나면서 점점 더 옛날에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과 정의를 되찾아가는 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오수제인가에서 윤상 역을 맡은 배우 배인엽입니다. 제가 맡은 윤상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까칠하고 좀 자유분방한 캐릭터지만 로스쿨을 다니던 와중에 이제 찬이와 리걸 클리닉 센터 팀원들을 만나고 또 이제 수제 누나, 수제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서 좀 다양한 사건들과 삶의 재미를 느껴가며 살아가는 이러면 재밌어. 그런 캐릭터입니다. 다 일단 달라? 아니요. 본인을 뽑았다고? 뻔뻔하구만. 네. 제가 하나니까 일단은 서현진 선배님이 저희 드라마에서 압도적으로 대사량이 많으세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대사를 하실 때, 연기를 하실 때 틀리는 걸본 적이 없어서 아마 번도라도 그러면 네. 진짜인 줄 알아. 뭐 아주 가끔 종종 있기는 했는데 아주 이렇게 가끔 네, 종종. 아주 가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는 이런 암기력을 보면 로스쿨 시험을 보시더라도 아마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현진 선배님. 네, 저도 인혁이를 고른 이유는, 배인혁 배우님을 고른 이유는 그 현장에서 대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우시거든요. 보통 거의 법전을 다 외울 지경이라서 로스쿨 시험도 충분히 그 정도의 열정이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를 대단하다. 이유는 이제 뭐 자신감. 네, 현진 선배님도 그렇고 민혁이 형도 그렇고 이미 너무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풍부한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풍부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더 들어오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를 맞아. 너 뇌가 아직 내가 더 젊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유가 뭐, 네. 제가 그래도 세포들이 더 많이 살아 있을 거예요.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근데 왜 생각. 과감하게 뽑았습니다. 너왜 저는 없어요? 왜 저는요? 공찬이는 이번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찬이는 뭔가 그 공부를 준비하다가 울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사실 로스쿨 네. 되게 자수성가의 아이콘인데 공찬이. 그럼요. 네. 건물주예요. 건물주입니다. 우리 모두 부러워하는 건물주. 네. 네. 건물주. 뭐야? 먼저 해요. 네, 저는 민혁이 형을 골랐거든요. 왜냐면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민혁이 형 같은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묵묵하지만 알게 모르게 다 친구들도 챙기고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민혁이 형이 좀 그런 느낌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저는 민혁이 형을 뽑았습니다. 저는 일단 인혁 배우님이 애교가 굉장히 많아요. 애교도 많고 되게 선생님들이 예뻐했을 것 같은 외모를 가졌다. 맞아요. 이 얼굴 보고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한번 들어주세요. 생각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서현진 선배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되게 항상 살갑게 먼저 다가와서 형이라면서 다가오는 게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되게 살갑게 붙임성 있게 해서 예쁨을 받았을 것 같아요. 부럽네요. 그러지 못하셨나요? 네, 저는 아니요. 저도 뭐 네. 저도 괜찮았어요. 전 아니에요. 네. 저희 먼저 할까요? 아니 저 제가 혼자. 아 왜 저는 계속 안 뽑아줘요? 뭐가 왜 안 왜 안 나와 공찬? 어, 아니 왜 아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네. 일단 TK의 후계자 아빠가 TK 회장이에요. 가장 성공하겠죠. 너는 이제 곧 TK의 아들이다. 곧 TK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네. 대물림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뽑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저는 서현진 선배를 뽑았거든요. 보시다시피 수재의 캐릭터를 이제 소화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히 이런 말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도 감히 한번 해볼래? 굉장히 이런 표현이 야무진 그 어머나 야무졌어? 고마워. 뭔가 그 아까 이녀병이 말한 것처럼 그 많은 대사의 소화량과 이게 각 인물마다 다 관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한 가지의 몰두를 하시면은 굉장히 그걸 소화해내는 능력이 넘쳐나시는구나 싶어서 네. 그게 완성도가 있을지는 본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드라마 제목 자체가 왜 오수재인가인데 아마 보시면은 저 오수재 변호사님이 얼마나 어떤 활약을 하고 어떤 상황을 거쳐가는지 보시면 16부 개봉이에서 네.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 그래도 제목은 왜 오수재인가니까 와이허 네 서현진 선배님 네 누구야? 누구야? 드디어 나왔어. 그래요. 한번 형부터. 소수니까 네. 한번 목소리를 내보시죠. 인혁이랑 이제 저랑 보면 얼굴이 저희가 보면 이렇게 쌍꺼풀이 잘 없어요. 이렇게 없으면 보통 약간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 성격과는 다르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닮은 게 아니라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눈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눈인데 정말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되게 다정하고 애교가 많아서 인혁이 예뻐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두 분 다 쌍꺼풀이 없는지 지금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인상이 다르다. 네. 저는 공찬 황인혁 배우를 고른 이유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차고 막 자기 할 말 거침없이 하는 MZ세대라고 하나요? Z라고 했더니 이렇게 비웃음을 지을 줄이야. 미안해요. 난 그 세대가 아니라서 MZ세대일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순해요. 전혀 순해 보일 것 같진 않잖아요, 사실. 사실 이 사진은 좀 순하게 나왔는데 왜요? 그러니까 순해 보이는 인상은 아닌데 네. 좀 날카롭고 여우상 시베리안 허스키상인데 근데 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과 가장 달랐습니다. 저도 네, 이녀비 형을 뽑았는데 처음에 막 무섭다 이런 느낌은 이렇게 그런 뉘앙스는 아닌데 아무래도 저보다 형이기도 하고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 어려움과 뭔가 차가울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좀 되게 무서운 면도 있었는데 촬영을 시작하고 이제 제가 조금 다가가고 하니까 그런 모습보다는 다정한 느낌? 네, 형과 좀 동일한 느낌인데 다정하고 뭔가 장난도 쳐주시고 볼리기 네. 좋고 네, 타격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